자, 안녕하십니까. 도북 배드민턴의 이동선 코치입니다. 자, 이분은 이제 50대 여성분 영상인데, 들어가는 거 보시면 이렇게 백핸드 후위 쪽 볼 처리에 있어서, 후위 쪽 볼 처리에 또 자신이 없어서 이 왼발 들어가는 거 보시면 왼발이 많이 가죠. 왼발이 볼보다 많이 가서 타점을 앞에다 두고 또 받쳐놓고 기본 백그립, 타점을 앞에 치는 백그립을 치시고 있어요. 첫 번째, 이 그립 응용이 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그립 응용을 좀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요. 타점을 뒤에서 잡아서 그립 응용을 해서 이렇게 교정 후에 보시면 이 축이 들어가서 그립 응용을 하고, 자, 임팩트가 일어나고, 자, 이렇게 교정을 시켜드렸습니다. 네, 후위 쪽 볼 처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립 응용을 먼저 돼야 돼요. 그 부분을 먼저 선행시켜서 연습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스윙 궤도. 스윙 궤도를 만들 때 홀로만 어떤 스윙에 대한 교차점을 만들거나 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축으로 하셔야 돼요. 축. 이런 축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. 가끔 이 동작을 보시고 따라 하신다고 팔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런 축을 만드셔야 되고요. 마찬가지로 왼손 이렇게 빠져서 홈 포지션 쪽에 둬야 이 오른쪽 축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저항을 받지 않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교정을 시켜주겠고요. 교정 축하드립니다.